네, 안녕하세요. 정쌤의 기타 레슨 정쌤입니다. 왕초보를 위한 통기타 독학 13번째 시간입니다. 이 시간에는 빠른 곡에 사용하는 셔플 리듬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가지 주법을 배워볼 건데요. 자, 첫 번째 주법입니다.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. 짜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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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리듬이 짜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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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올라가는 게 짧고 내려가는 게 길고 올라가는 게 짧아요. 그래서 길고 짧고 길다 짝짝짝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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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짧고 하는 리듬을 잘 살려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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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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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리듬이 나오셔야 돼요.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. 따따따따따따 이게 아니라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런 리듬이 나오셔야 됩니다. 따따따따따따따따 그죠? 따따따따따따따 그리고 액센트가 두 박과 네 박자에 있기 때문에 따따따따따따따따 그죠?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엔데 이렇게 되겠죠. 자, 다시 한번요. 하나, 둘, 셋, 엔데 하나, 둘, 셋, 엔데 자, G 코드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시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디세븐. 연가라는 곡이 있는데요. 연습이라 좀 느리게 했습니다. 실제로는 좀 더 빨리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주법입니다. 제가 한번 해볼게요.
짠 짜짜짜짜짜짜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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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짜짜짜짜짜 첫 박자를 한번 치는 겁니다. 그래서 쿵 짜짜짜짜짜짜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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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쿵을 요 윗부분 저음 부분 쿵 짜짜짜짜짜짜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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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짜짜짜짜짜 천천히 하면 쿵 짜짜짜짜짜짜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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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짜짜짜짜짜 그죠? 리듬 짜짜짜짜짜짜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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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짜짜짜짜짜 자 연가를 이 주법으로 한번 해볼게요. 자 정리합니다. 1번 주법은 짜짜짜짜짜짜짜 그죠? 2번 주법은요. 자, 셔플 주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길인데 내릴 때 길게 올릴 때 짧게 그래서 리듬이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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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이런 리듬이 되는 거예요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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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이렇게 리듬이 나오셔야 됩니다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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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주법은 쿵 짜짜짜짜짜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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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짜짜짜짜 자 영상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고요 궁금한 부분이나 잘 안 되는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